이용하는 척하면서 반대로 움직여주면서 미드슛을 성공. 남찬이 또 하나의. 자, 뭐 좀 공격력은 조금 떨어지는 현대모비스고요. 아바리엔토스 두 개. 김태환 빠르게 코트를 건너왔습니다. 라페스 녹스 골밑에서 녹스 마무리 긁어냈습니다. 이민석에게 침착하게 아 골밑에서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. 남은 시간 2초 1초 하프라인에서 와! 아주 기분 좋은 쿼터 마무리가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결국엔 리드하는 쪽은 울산 현대모비스. 끝내 역전을 시키고 끝내네요. 아 로고보다 살짝 뒤쪽에서 던졌던 아바리엔토스였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분위기가 현대모비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깔끔하게 성공시킨 것도 좋지만 지금은 남은 시간을 정확히 인지했다는 점. 그렇게 남은 시간이 정확히 인지가 됐기에 이런 장면 오늘 김현수들이 경기에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. 와 성공 아바리엔토스.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. 가볍게 올려놓습니다. 정말 센스. 지금도 이런 패스길을 잇는 장면. 리턴 패스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. 아 그리고 쳐낸다는 공이 아바리엔토스에게 향했습니다. 노르 패스 신민석 올려놓습니다. 지금도 아주 센스 넘치는. 지금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 트레이닝 해내는 모습입니다. 지금도 본인의 스틸 이후에 레이업을 쏘는 장면이고요. 이 다음 장면은 미리 신민석을 테페스가 저렇게 길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지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여줬었고요. 프레임 인사이드 만들어주는 좋은 패스. 이런 감각적인 패스도 박찬희도 아주 훌륭하죠. 아 아바렌토스 기습 아, 프리머의 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자 아바렌토스가 지금 수비 리바운드 잘 지켜냈고요. 최진수 유로스텝 왼손으로 아바렌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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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바꾸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. 정말 여기저기를 저게 잘 살피기 때문에 3초, 2초, 최승욱 올라갔네. 완벽한 수비였습니다. 넥스트 커버리지 이은 아바리엔토스 달리는데요. 아바리엔토스 반칙을 얻어냅니다. 넘어지는 동작에서 정말 여유있게 경기를 읽는 득점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 경기의 아바리엔토스. 그 중간을 추적하면서 패스하는 장면도 아주 좋네요. 정확한 패스가 들어갔었습니다. 선수들을 대거 교체해주는 이유는 파울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득점을 안 주겠다는 김준석 감독 대행의 의도입니다. 아바리엔토스 먼 거리 석점 아바리엔토스. 자, 오늘 쿼터가 아바리엔토스가 다시 한번 쿼터 막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공하고 이 몸하고 밸런스가 좀 깨졌어요. 현대모비스의 공격입니다. 아바리엔토스 밀어놓고 라인 안쪽 두 점 정확합니다. 4-1까지 연결된다면 훨씬 더 좋은 공격이 선보일 것 같고요. 아바리엔토스가 예. 아 펀치 드리블을 한번 섞었네요. 펀치 드리블이랑 같은 발과 같은 손을 섞어 모비스의 작전 타임 이후에 첫 번째 공격. 페인 피켈론 이후에 포스트에 볼을 넣어주고 있는 모비스고요. 프림 두 명이 붙었습니다. 원 카운트 아바리엔토스에게 먼 거리 석점포 아바리엔토스 또 들어갑니다. 자, 네 개째의 3점 슛. 1점하면서 대단하고요. 지금은 더블 팁을 패스 한 번에 킥아웃으로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비스인데 코트의 밸런스 위치가 정확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